페르난두 페소아의 불안에서 32번째 텍스트입니다. 제목을 불면의 밤을 위한 교향곡이라고 했네요. 어제 31번 텍스트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주인공의 아주 괴로운 심정, 그다음에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처절한 절규 같은, 예. 이제 그런 글을 읽었는데, 오늘은 이제 불면의 밤을 위한 교향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향곡이라는 곡 자체가 여러 악기가 어우러져서 전 우주적인 느낌을 주는 그러한 음악의 장르 중에 하나에 있죠. 예, 굉장히 다채로운 음색을 들려주는 그러한, 예, 곡의 형식. 예. 온 우주가 하나의 실수인 양, 모든 것이 잠들었다. 자기만 빼고 다 잠들었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불안하게 휘몰아치는 바람은 존재하지 않는 군부대 위로 펼쳐지는 형체 없는 깃발이다. 바깥에 이제 계속 바람이 불어와서 창을 이렇게 두드리는 건데,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특히 또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죠. 예. 마치 전진해 오는 군대 같은 느낌이 들겠죠. 또 아닌 것이 높고 거센 돌풍에 산산이 찢어지고, 창틀은 가장자리가 달그닥 거릴 정도로 유리를 흔들어 댄다. 모든 것의 맨 밑바닥에서 침묵하는 밤은 신의 무덤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밤이 그것 때문에 바람 때문에 시끄러운 밤인데, 그 안에서도 자기의 텅빈 어떤 공허한 영혼, 이런 걸 느끼고 있죠. 그래서 내 영혼은 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낀다. 왜냐면 자신한테 아무런 혜택도 베풀어 주지 못하는 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신, 갑자기 새로운 우주의 질서가 도시를 지배하고, 소강 상태에서 바람은 불어오고, 하늘 높은 곳의 무수한 흔들림을 졸음 속에서 감지한다. 겨우 이제 잠이 찾아오는 거죠. 네. 새로운 우주의 질서, 갑자기 찾아오는 잠. 그다음에 하늘 높은 곳의 무수한 흔들림, 이게 바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아주 그 구체적인 바람 이런 것들이 이제 좀더 형이상학적인 차원으로, 우주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바람이라든지 이런 혼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상승해서, 예, 신이라고 하는 곳으로, 신의 영혼을 같이 다다르는 그런. 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많은 유럽 문명에서는 막 잠을 죽음에도 많이 비유하고 그러는 건 그러는데, 예. 자, 그런다. 그다음에 마루 바닥문이 닫히듯 밤이 닫히자 거대한 고요가 밀려와 나는 잠들고 싶어진다. 밤이 닫히니까 그러니까 새벽이 되어서야 거대한 고요가 밀려오고 자신이 잠들고 싶어진다. 33번째. 자, 지금까지 불면에 대한 이야기였죠? 불현듯 다가온 초가을에는 앞당겨 일어나는 사건처럼 어둠이 빨리 내려앉기 때문에, 실제로, 그쵸? 이게 가을이 되면 이제 충분히 지나고 이렇게 조금씩 날이 점점점 짧아지고, 그쵸? 마치 하루 일과가 더 늦게 끝나는 처럼 느껴진다. 이럴 때면 나는 날이
어두워지고 있으니 곧 일이 끝날 거라는 기대감을 일하는 도중에도 즐긴다. 여러분, 이게 날이 짧아진다고 해서 출근 퇴근 시간이 짧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착각을 즐긴다는 이야기겠죠? 은 밤이고 밤은 곧 휴식. 귀가 휴식. 귀가 자유를 의미하니까. 밤이라는 거 어둠이라는 건이 사람이 글을 쓰는 시간이니까요. 자유. 어둑해진 넓은 사무실 안을 밝히는 불이 켜지고 다가오는 밤을 느끼며 하던 일을 계속할 때면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억에 속하는 것 같은 터무니없는 안락함을 느끼고 숫자들을 써내려가는 작업은 마치 잠들기 전에 하는 독서처럼 편안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밤에 자신이 고군분투하면서 시를 쓴다는 거이 사람한테는 진짜 그야말로 엄청난 자기 생명을 거의 깎아먹어서 가면서까지 이렇게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하는 작업이고.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일상에서 이 사람이 회계 사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적는 일은 오히려 더 편하게. 왜냐면 의식 없이 할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자동화된 거죠.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편안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때로는 일하는 것을 더 고통스러워하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부조리에는 이 사람은 부조리한 것에 대한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주인공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아,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 말이 일관성이 없는 거구나라는 그것을 봤을 때, 이거 왜 이렇게 글이 일관성이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개성을 가진 사람이 쓰는 글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읽으셔야 될 거예요. 네. 아예 그냥 부조리를 대놓고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찬양의 일이라기보다 숙명처럼 받아들인 사람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외부 환경의 노예다. 태양이 환한 날은 좁은 골목길의 카페에 앉아서도 넓은 들판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태양이 환한 날에 카페에 앉아있으면, 그 자체로 굉장히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늘이 흐린 날은 야외에 있어도 문 없는 집 같은 우리 자신 속으로 몸을 웅크린다.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 바다를 보러 가면 이제 저 건너편에 섬 같은 것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 몸을 웅크리게 되죠. 아직 낮이 사물들 안에 있을지라도 밤의 왕림은 이제 쉬어야 한다는 내밀한 의식을 천천히 펴지는 부채살처럼 펼친다. 밤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우리는 이제 그 주간에 활동하는 야행성이 아니라 주행성 동물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밤이 오게 되면은 무의식적으로 내밀한 의식, 잠을 자야 된다는 것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천천히.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속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활기가 넘친다. 밤이 돼서는 더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갖고 즐기는 중이다. 별안간
내 운명이나 다름없는 줄 쳐진 커다란 장부 사이로. 그 회계장부죠? 나이든 친척 아주머니 소유인 세상과 접촉이 없는 오래된 집과 거기서 10시에 졸며 마시던 차와 리넨을 씌운 식탁 위를 밝히던 내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석유 램프가 다가와 빛을 대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굉장히 긴 문장인데 장부를 읽다가 이제 생각이 과거로 가나 봅니다. 그러니까 친척 아주머니 소유인 세상과 접촉이 없는 오래된 집. 그리고 그 어떤 그런 옛날 집을 지금 상상하나 보죠. 그리고 거기서 10시에서 졸며 마시던 차. 그다음에 어린 시절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석유 램프가 다가와 빛을 낸다. 그래서 이건 기억들이 쭉 다가와서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단 저기 지금 그런 거에 저기 단상에 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빛을 내자. 옆자리 오레이라 관리장의 모습은 이거 자기 동료죠? 네. 검은 전기불 속으로 무한히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기억이 몰려와서 현실에 지금 인물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친척 아주머니보다 더 나이든 가정부가 졸음에 겨워하며 나이 많은 하인들 특유의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현실입니다. 그 가정부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하인들 특유의 무뚝뚝하지만 인내심 있는 태도로 차를 내오고 나는 이미 죽어버린 모든 과거를 가로지르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단상들이 이렇게 묻혀 있으면서도 그다음에 실수 하나 없이 각종 항목과 숫자를 써내려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서도 실수 없이 자신의 일을 다 한다는 얘기죠. 지금 의무와 세상 때문에 오염된 적 없고 의문과 미래 때문에 더럽혀진 적 없는 기나긴 밤 속에서 내 안으로 도망가고 내 안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린다. 네. 과거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안으로 지금 퇴축되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죠. 네, 퇴축. 물러나서 줄어드는 거. 퇴축. 이거 한자로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나? 뒤로 물러나고 그다음에 줄어든다. 퇴축되고 있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예, 퇴축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나를 장부의 숫자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 감정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누가 만일 이 순간에 이게 그 이제 과거의 그런 기억 속에 그것도 일하면서 빠져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렇다는 얘기죠. 누가 만일 이 순간에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마치 내 존재가 텅 비어버린 것처럼 마치 내가 들고 다니는 열려 있는
휴대용 타자기와 다름없는 존재인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할 것이다. 자기의 존재가 텅 비어버린 것처럼 아무런 무심한 상태로 무심, 그리고 내가 들고 다니는 열려있는 휴대전 타자기와 같은 열린 마음으로 나의 꿈을 누군가 방해할지라도 놀라지 않는다. 그 꿈은 어찌나 부드러운지 나는 말하고 글쓰고 대답하고 대화하는 모든 행동 뒤에서 여전히 꿈꾸고 있을 테니까.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잃어버린 추억 속의 차를 다 마시고 나자. 이제 사무실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 이 달콤한 추억처럼 마치. 그러면서 이제 퇴근할 시간이 된 거죠. 장구를 천천히 덮으며 흘린 적 없는 눈물 때문에 피곤한 눈을 들어올리는 내 마음은 여러 감정이 섞여 복잡하고 외롭다. 여러분, 이분의 글에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은 나는 한 흘린 적 없는 눈물 때문에 피곤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물이 흘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눈물, 흘린 적 없는 눈물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저번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나는 미래에도 쓰지 않을 글을 지금 쓰지 않으며,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표현 많아요. 하지 않을 일을 하지 않으며, 이렇게 이런 표현. 그러니까 not X를 X 하지 않으며, 이런 구조죠. 이런 거. 그렇죠? not X 아닌 것, not X를 뭐 X 하지 않으며, 이런 표현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not X를 뭐뭐 하며, 이렇게 X 하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부정을 섞어서 앞에 해서 여기 또 부정과 부정과 부정 또는 부정과 긍정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미묘한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괴롭다. 이제 사무실 문을 닫으면 나의 꿈도 닫히기에, 이제 자신이 딴 생각이 닫힌다는 얘기죠. 장부를 덮는 내 손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쵸. 왜냐면 이제 이 장부를 써나가면서 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이 사실은 이제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 순간이 아니면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장부를 덮는 게 못내 아쉽겠죠.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역시 덮는 셈이기에 이제 동반자도 평화도 없이 불면히 기다리는 침대로 돌아가 향수와 적막의 운명이 만나는 검은 밤의 바닷물 같은 나의 혼란스러운 의식의 밀물과 썰물에 몸을 맡겨야 하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보면 이게 굉장히 한 아주 심한 지금 우울 증세에 이게 전형적인 증세예요. 이런 것들이. 예, 불면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이제 공황 상태에도 빠지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향사가 아니라 향수. 적막의 운명이 만나면. 예. 여러분, 참 미묘하죠? 예, 미묘하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진짜 이 불안이 가득 느껴지는. 진짜 표현이 진짜 이게 참 대단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진짜 대단한 그 작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34번째 텍스트를
챕터 이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의 호흡과 여러분의 해석을 곁들여서 읽으시는 게 훨씬 더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의 책 또는 불안의 서로 인터넷 서점 등등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